지금 현재 AI 학계와 기업계 혹은 여러 가지 굉장히 어플리케이션들을 봤을 때 디시전 메이킹에 주목하기보다는 굉장히 AI가 지금 잘하는 굉장히 심플한 태스크들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데 좀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혹은 기업들이 지금까지 의사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툴들을 많이 개발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펜도 개발하고 좀 더 계산을 잘하기 타이프라이터도 만들고 계산을 잘하기 위해서 계산기, 컴퓨터 등등의 여러 가지 툴들을 만들고 최근에는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도 많이 쓰시죠. 그런 것들은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컴퓨터가 좀 더 잘하는 일들을 위한 것일 겁니다. 그런 대량의 계산 그리고 좀 더 많은 데이터 등을 위해서 그런 컴퓨터에 관련된 많은 툴들을 개발해 왔는데요. 저희가 AI를 보는 방식은 그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AI 학계에서는 50년대 그리고 80년대 이르기까지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AI에 관련된 그 툴들을 개발해 왔는데요. 근데 뉴럴넷 혹은 요새 좀 핫하다고 하는 그런 딥러닝 조금 더 달라진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툴을 이용하면 컴퓨터에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편하게 잘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걸 발견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AI를 조금 공부해 보시거나 연구를 해 보시면 바로 아실 텐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연구자들은 어떤 한 특정 문제만을 위해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영상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그리고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서 이해하는 연구라는 굉장히 달라 보이죠. 그리고 다르게 부릅니다. 이미지 레코넥션 혹은 스피치 레코넥션.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그런 AI 솔루션들이 잘 동작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해서 예를 들면 이미지 레코넥션을 연구하는 연구자 음성인식을 연구하는 연구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서로 다른 문제들이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뇌가 영상만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듯이 컴퓨터도 한 가지 문제만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상위 레벨에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서로 다른 문제들이 사실 이 문제를 위한 시스템, 저 문제를 위한 솔루션 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디시전 메이킹을 위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희의 테시스고요. 그래서 이 공통점은 사실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속적인 시퀀스 오브 디시전을 내리는 에이전트라고 하면 디시전 메이커를 의미합니다. 가 있고 그리고 다른 많은 에이전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불확실한 언서턴한 인바이런먼트에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근데 사람도 그건 마찬가지죠. 저는 여기서 지금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를 계속 결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퀀스 오브 디시전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확실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제 방이 있고 저는 제 눈으로 이 시각 정보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신지 얼마나 집중하고 계신지 그런 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계신 모든 것들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표정이나 그런 걸 통해서 아, 좀 지루하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다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uncertain합니다. 다른 에이전트들이죠. 다른 에이전트라고 하면 역시 여기서는 이 방이나 이런 환경을 제외한 사람들이 아마 될 텐데요. 이 청중분들도 각자 각각이 다 에이전트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계십니다. 재미가 없으면 나가시겠죠. 바로 네. 그런 결정. 그러면은 그렇게 나가시면 아 이게 너무 재미가 없구나. 좀 더 재밌게 해야겠다. 그런 결정을 제가 또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게 그냥 사람이 행동하는 거의 본질이고 AI의 디시전 메이킹도 사실 그 본질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로 많이 듣는 얘기가 운전입니다. 이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 또 이제 많은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은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죠. 제가 이제 오늘 올 때도 이 한국에서 혹은 특히 서울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한 도로가 복잡한 그런 데서 운전 안 하다 보니까 표지판을 봤는데 지나쳤어요. 그 표지판이 이 엑시트인지를 모르고 이제 어려운 작업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시각 정보들 그리고 예측 이 예를 들어서 보행자가 신호등에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당연히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예측이죠. 근데 간혹 그 예측이 틀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서 다시 갈 수도 있고 그 사이클리스트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에서 그러한 시각정보, 불확실한 시각정보만을 이용해서 운전을 합니다. 운전에서 저희가 내리는 의사결정은 또 많이 있죠.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리고 혹은 뭐 엑셀러레이션하고 디엑셀러레이션하고 차선 바꾸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연속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목적은 또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게 제 1차적인 목표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을 전부 무시해가면서 그렇게 운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 다른 예도 이제 주식 시장에서의 투자 프리딕션이 좀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주식이 어떻게 내일 움직일지를 예측을 잘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마켓 자체는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복잡한 움직임을 다이나믹스를 가지는 그런 인바이러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제 이 필드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그 문제점 에이전트가 있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불확실한 환경이 있고 다른 에이전트가 있는 그런 어떤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그 AI라고 하는 필드에서 좀 더 들어가 보시면은 세부 필드들이 있는데요. 세부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불확실한 환경을 모델링하기 위한 probabilistic 모델, 그러니까 확률 모델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속적인 의사결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강화학습 혹은 reinforcement learning이고요. reinforcement learning의 예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알파고가 되겠죠.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이제 여러 다수의 에이전트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인터랙션하고 코디네이션하고 콜라보레이션 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 문제, 이런 그 복잡한 그런 세 개의 특징점을 가지고 있는 실제 문제를 AI를 이용해서 풀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연구 분야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세 분야의 연구팀이 각각 존재하고요.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구 분야에 따라서 그 연구 결과들이 실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잘 테스트 돼서 예를 들면 AI가 디시전 메이킹을 하면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니까 버그도 잡고 잘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도 하고 하는 쪽에 인력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 저희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그 커팅엣지 머신러닝 리서치를 하고 그 연구 결과물들을 굉장히 빠르게 실제 프로덕트로 변환해서 이 플랫폼에서 연속적으로 이 플랫폼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기업들이 쉽게 어떤 서비스 예를 들면 어떤 피를 내고 이러한 문제를 이 플랫폼이 도움을 받아서 내가 더 잘 하고 싶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 세 가지 연구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확률 모델, probabilistic 모델 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잡하진 않고요. 이게 확률 모델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저희 회사가 다른 AI 회사 혹은 연구자들과 굉장히 다른 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다른 회사라고 하면 뭐 딥마인드나 구글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이 있겠죠. 네, 그 회사들에서 보면 이 확률 모델을 하시는 사람들은 사실 잘 없습니다. 딥러닝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 딥러닝, 뉴럴넷, 그러니까 인공신경망 등의 어떤 방법에 굉장히 도미네이티드 돼서 최근에는
좀 더 수학적으로 복잡한 모델의 확률 모델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사실 조금 있거든요. 근데 저희 생각에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딥러닝이 AI를 만들고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차를 만들어서 사고가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줄이는데 이 확률 모델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없으면은 실생활에서 AI는 거의 이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수식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불확실한 결과물 중에서 가장 평균적으로 나한테 좋은 액션을 고르자 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단순하죠. 예를 들어 좀 더 그 직관적인 예를 들어보면, 오늘 날씨에 기반해서 우산을 가지고 나갈지 가지고 안 가지고 나갈지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산을 가지고 갈지 안 갈지 두 가지가 있고, 그 환경, 불확실한 환경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역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당연히 비가 온다면 우산을 가지고 나가자, 비가 안 온다면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조금 이제 불확실하다, 예보가 비가 올 확률이 50%다 라고 하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겠죠. 가장 오른쪽 열에 있는 거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나의 의사결정과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떠한 보상을 받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갔다 라고 하면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다 좋아서 플러스 1을 받고요. 우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비가 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플러스 1보다는 조금 안 좋은 0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데 우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은 비를 안 맞으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역시 0. 이제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나쁜, 가장 나쁜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비가 얼마만큼의 확률을 올 것인가가 되겠죠. 그것만 주어지면 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서 그 확률에 비추어서 평균적으로 내가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들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인풋을 줬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가장 쉬운 예는 이미지 레코그니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 사진을 보여주면은 컴퓨터가 얘는 개를 찍었네 라고 이해하는 걸 원하죠. 그러면 인풋은 사진, 그 사진에서의 각각의 픽셀에 대한 숫자로 표현된 정보들, 이 인풋이 되겠고요. 아웃풋은 개다 아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것. 근데 이거를 옛날에 전통적인 AI에서는 개의 특징이 뭘까? 사람이 이렇게 개를 보고 개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개에 대해서도 하고 고양이에 대해서도 하고 딴 거에 대해서도 하고 가끔씩은 틀리고 왜 틀린지 잘 모르겠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람이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개를 이해하진 않죠. 그냥 개의 사진을 그냥 많이 볼 뿐입니다. 사진 혹은 실제 개를 많이 보고 이렇게 생긴 게 개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컴퓨터한테도 하는 겁니다. 개의 사진을 보여주고 얘는 개야, 그리고 다른 걸 보여주고 이런 거는 개가 아니다, 네가 배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야를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머신러닝의 시스템들은 그냥 이렇게 동작합니다. 이 인풋과 아웃풋을 정의하고 트레이닝 데이터, 개의 사진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 중간에 있는 복잡한 함수를 자기가 알아서 변화시켜서 이 인풋과 아웃풋에 가장 잘 설명하는 펑션을 학습합니다. 그게 머신러닝의 핵심입니다. 이런 건 잘하죠. 지금은 굉장히 사람의 거의 근접한 능력까지 갔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구글 포토에 업로드하면은 내 친구 중에 누가 이 사진에 찍혀서 있는지,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등등의 것을 자동적으로 이해하죠. 굉장히 놀라운 성과인데요. 그리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 사진을 찍죠. 그럼 사진 혹은 이 뎁스 이미지를 찍어서 이게 과연 내가 맞는지 아니면 딴 사람이 열려고 하는 건지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계산해 냅니다. 그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아마 안에 모델도 정확하게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기존의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 방법론들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잘합니다. 역시 날씨도 비슷한데요. 뭐 나사나 기상청에서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슈퍼컴퓨터도 사고 해서 내일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여기서 인풋은 오늘 날씨, 그리고 아웃풋은 내일 날씨. 오늘 날씨 비올 확률이 얼마고, 예를 들면 사실은 더 복잡하겠죠. 뭐그 구름 사진이 어떻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인풋으로 만들어서 넣고 내일 비가 올 확률이 얼마다 이런 거를 계산해내고자 할 겁니다. 이런 것도 뭐 지금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죠. 틀릴 때도 많지만 어느 정도는 잘 예측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문제 복잡도에 비하면.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베이지안 메서드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확률 모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어떤 한 펑션 혹은 하나의 뉴럴 넷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distribution of plausible parameters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의 문제 솔루션이 아니라 그것들의 확률 distribution, 그러니까 굉장히 다수의 혹은 무한대 개수의 펑션들을 유지하면서 이 중에 어떤 것들이 좋은지를 계속 학습해 나갑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얘기를 했던 회사 중에 하나는 그 땅에서 오일 그 시추를 하는 회사였어요. 그런 회사들은 어떤 걸 하냐면 이 시추를 어디다 할지,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시추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해보기 전에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얻어서 이게 했을 때 얼마만큼의 매장량이 있고 얼마만큼 거기서 수익이 얻을지를 계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예측하고자 하는 게 석유의 매장량,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그 석유의 질,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등등의 굉장히 많은 값들을 예측하고자 하거든요. 인풋은 거기서는 어떤 지질학적인 것들, 토양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근처에서는 얼마만큼이 나왔고 하는 등등의 정보들을 이용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앞서 말씀드린 개다 아니다 수준의 아웃풋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데모를 통해서 예를 보여드리겠지만, 저희는 그 시공간적 모델, 영어로는 스페셜 템포럴 모델이라고 합니다. 시공간적 모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확률 모델이 할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결정을 내렸을 때 얼마만큼 위험한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다시 운전하고 왔는데, 그 운전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AI를 통해서 자율주행 차를 만들었는데요. 그 차를 미국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쭉 테스트했는데 그 차를 들여와서 한국에서 운전하라고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운전을 안 해봤죠. 그 차는, 그 컴퓨터는 잘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이 그 차가 이 운행을 실제로 했을 때 사고 확률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델을 안 썼기 때문입니다. 확률 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런 걸 합니다. 저도 오늘 실수를 해서 조금 늦긴 했지만, 한국에서는 일단 오른쪽에서 운전하죠. 영국에서는 왼쪽으로 가니까요. 일단 그것부터 다르죠. 다르고 차선의 폭도 다르고 사람들이 운전 스타일까지 다릅니다. 이렇게 끼어들 때잘 양보 안 해주고 그런 것들요. 그러니까 이 내가 운전을 해보지 않은 곳에서 할때 적응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못본 데니까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히 운전을 하게 되고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컴퓨터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이 환경이 내가 못본 환경이다라는 걸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 확률 모델과 베이지안 메소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AI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럼 딴 회사들은 안 할까요?
더 계산이 더 힘들거든요. 단지 그 이유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학술적인 용어를 써서 이제 보통 에피스테믹 언설턴티 그리고 엘리아토릭 언설턴티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언설턴티는 불확실성이고요. 제가 언설튼한 인바이러먼트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불확실성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데서 오는 불확실입니다. 네, 나는 한국에서 운전을 많이 안 해봤어. 그러니까 난 여기가 잘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에피스테믹 언설턴티고요. 엘리아토릭 언설턴티는 그거와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거. 예를 들면 스탁마켓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하게 움직입니다. 누구도 그걸 잘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재되어 있는 이 확률 프로세스 상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에피스테믹 언서턴티는 리듀서블 하다. 그러니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줄이느냐 하면 그 환경을 설명하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얻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 고양이를 분류하고 있는데 개 사진만 보고 고양이 사진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개는 알겠는데 고양이는 모르죠. 그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면 고양이 사진을 더 많이 보여주면 되겠죠. 엘리아토릭 언설턴티는 이 리듀서블 합니다. 예를 들면 개와 고양이 사이에 어떤 무언가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닮게 생겼거나 뭐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잘 구분이 안 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내재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에피스테믹 언설턴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AI의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한데 이거를 계산을 할 수 있느냐 누구도 할 수 없고 저희 회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그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의 연구팀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네, 다른 곳에서는 무시하고 그냥 뉴럴넷을 이용해서 어떤 블랙박스를 만들 뿐입니다. 조금 더 이제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예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이게 진짜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예를 그 파이낸스 트레이딩 문제도 있고 스마트 시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해서 여기 왔는데 이 날씨에 따라서 비행기가 얼마나 딜레이가 되는지 근데 뭐 공항의 운영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딜레이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 딜레이된 승객들이 한 번에 터미널을 빠져나와서 대중교통을 얼마나 이용하고 그 대중교통의 서플라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얼마나 택시가 필요한지 등등의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복잡한 모델링하기 힘든 프로퍼게이션 이펙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많은 경우에 스마트 시티 문제는 서플라이 디맨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디맨드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플라이가 있습니다. 택시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데요. 택시 승객들이 어떤 시간대 그리고 어떤 지역에 따라서 택시 승객들이 있고 그 서플라이는 택시 기사님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시스템 측면에서는 그 택시 기사님들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그 기사님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하는 등등의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버 같은 회사들이 기존에 있는 택시 시스템을 거의 붕괴시키시다시피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우버에서도 정확히 유사한 걸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우버 분들을 굉장히 잘 알아서 이제 굉장히 많이 저희보다는 뒤져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포르투갈에 있는 포르토라는 도시에서 1년 동안에 택시 승객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공개된 데이터인데요. 그 데이터가 뭘 얘기하냐면 1년 동안 이 승객이 어디에서 언제 택시를 불렀나 혹은 탔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저희의 확률 모델을 이용해서 트레이닝하면 이 위치에서 언제 시간에 얼마만큼 승객이 있을 확률이 얼마다 하는 식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밝아서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 하얀 마커들이 실제 승객들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로드 네트워크가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저희의 확률 모델의 아웃풋, 그러니까
확률 디스트리뷰션은 이 색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확률이 낮고 녹색은 확률 높은 지역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가 좀 많죠? 승객들이요. 여기가 다운타운입니다. 이 도시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 확률 분포가 계속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시공간적 모델입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이게 변하고 공간적으로도 변하고요. 잘 매치가 되죠. 실제 승객들이랑 저희가 트레이닝한 결과가요. 그러면은 제가 예를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에피스테미 언설턴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에선지 이 지역에서는 승객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그 승객이 얼마나 있을지를 예측하고 싶다 라고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별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유사한 시간대, 조금 뭐 1시간 전, 1시간 후에 혹시 그런 승객 데이터 있었으면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아 여기랑 조금 비슷하겠지, 하지만 모르겠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의 승객은 아마 이 지역의 승객이랑 좀 비슷할 거야. 하지만 얼마나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고 불확실성이 있다 정도, 그런 것들을 계산해낼 수 있죠. 이런, 그러면 예측,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으면은 우버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아 이 다운타운에서는 이만큼의 승객이 있으니까 이 드라이버들을 그쪽으로 미리 좀 가 있게 한다거나, 트래픽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승객을 빨리 태울 수 있게끔 결정할 수 있죠. 어디서 타는지만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예측할 때는 하나의 변수가 더 들어가는데 내가 어디서 탔느냐죠. 어느 시간대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시간도 바꾸고 이 위치도 바꿔가면서 거기서 만약에 택시 승객이 있었다면 어디로 갈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포커스트를 기반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에서 택시들을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의사결정 혹은 다른 문제를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넘어가고요. 강화학습에서 중요한 점은 그 알파고 예를 드는 게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바둑은 다 아시니까 이제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 알파고도 완전히 정확하게 이제 강화학습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임을 두면서 계속 어디에 그 수를 줄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상대방과 그 바둑의 게임 룰은 이 환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터랙션 하는 거죠. 그리고 보상 함수 얼마나 좋은지는 마지막에 주어집니다. 이 게임이 졌느냐 이겼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 이 수가 안 좋았구나 하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강화학습은 롱텀 플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두는데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돌을 따낼 수 있는지만 생각하면서 둔다면 그 사람이 바둑을 잘 둘 수 있을까요? 못 두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사결정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그 결정 사항들이 미래에 어떤 결과로 나올지를 아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앞서 확률 모델 계속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겠다 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그게 롱텀입니다. 바둑은 바둑 끝까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둑 끝에 가야지 이게 게임을 이기면은 이게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는 분야이고요. 그래서 앞서 그런 말씀드린 모델에 기반으로 해서 택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제너럴한 솔루션을 만들기 때문에 택시 혹은 쿠팡 같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택배 배달 하는 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일을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아시아의 모 국가 정부에서 그 요새 그 자전거 쉐어링도 많이 하시죠. 자전거 어디서 타서 그냥 어디 가고 다시 세워놓고 하는 것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서플라이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그냥 자전거를 어디다 버려요. 갖다 놓지 않고 어디 풀밭에 버려놓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또 수거하는 게 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어벤던드 된 자전거가 어디 발생할 거냐를 이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자전거가 버려져 있을 확률이 커졌을 때 가서 있는지 확인하고 수거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 단속에도 쓸 수 있겠죠. 위치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불법 주차를 하냐를
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스마트 시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저희 내부적인 벤치마크에 따르면 75%의 승객이 이 포르토 도시를 대상으로 했을 때 75% 승객이 대기 시간이 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택배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던에서 이 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하는 회사와 저희가 같이 일을 했는데요. 택배 디맨드가 얼마나 되는지를 날짜에 따라서 요일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을 하고요. 그 회사의 문제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고 이 디맨드의 양에 따라서 내일은 트럭을 10대를 빌려서 해야겠다 하는 식의 의사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일 얼마나 디맨드가 있을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계산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의 어떤 도메인 날리지를 이용해서 합니다. 저희 모델을 이용해서 런던의 지역적인 특색 같은 걸 고려해서 얼마만큼의 트럭이 필요한지를 계산했더니 회사 입장에서는 15%의 전체적인 efficiency 개인이 있었다.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만 주어지면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트럭 예약뿐만이 아니라 그 트럭을 10대 트럭을 예약해서 그 트럭을 어느 택배에 어사인을 하고 어떤 루트로 다녀야 하는지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역시 이러한 그 루트를 봤을 때 14% 정도의 efficiency 개인이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타임 윈도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내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2시부터 3시까지니까 이때 와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선진 시스템이 연구엔 잘 없어서 택배 하나 받으려면 출근을 못 하거든요. 그게 지정이 안 돼서 언제 오는지를 몰라서. 근데 그런 배송 실패의 50%를 감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스마트 시티에 완전히 관련된 예를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세 가지 분야 중에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중요하다, 우리는 멀티 에이전트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역시 교통 같은 거를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택시들을 우버 같은 회사가 옵티마이징 한다. 근데 택시가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죠. 그리고 다른 운전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AI를 적용할 때 그 사회가 어떻게 AI와 같이 공생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필요라는 기술들이니까요. 그러면 우버에서도 또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버 드라이버들은 사람입니다. 우버가 자율주행차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버가 이 어떤 특정 드라이버한테 이 특정 승객을 픽업해라, 너는 여기 어사인되어 있다 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업무적인 지시를 바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서제스천만 할 뿐이죠. 그러면 사람이 여전히 이 전체적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의 한 팩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효율을 올리고 더 편해지려면 사람을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연구하는 멀티 에이전트와 게임 테어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셀프 인터레스트 캔 허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셀프 인터레스트라고 하면 사람 혹은 에이전트가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죠. 저희가 운전을 할 때 내가 어디까지 안전하게 가는지에 관심이 있지 다른 승객들이 혹은 운전자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가는지는 사실 조금 관심이 덜하죠. 그런 게 셀프 인터레스트입니다. 그러면 도시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겠죠. 근데 이 셀프 인터레스트가 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왼쪽 도시에서 오른쪽 도시 이동하고 싶은데 5분이 걸릴 수도 있고 6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셀프 인터레스트 하니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5분 걸리는 길을 택하겠죠. 당연히 그게 5분 걸리는 길을 택합니다. 근데 그런 운전자가 5명이 있었다 하면은 각각은 셀프 인터레스트 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 그 길로 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컨셉션이 발생하고 실제 5분이 아니라 더 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 내비게이션들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로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재밌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왼쪽 도시에서 오른쪽 도시까지 가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가는 방법, 아래쪽으로 가는 방법. 그리고 이 도로는 좀 넓어서 대략 차가 얼마나 있느냐에 관계없이 8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길은 좀 좁아서 차가 예를 들어서 5대 있으면 5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럼 여기서 교통체증을 가장 줄이고 이 차들이 가장 빨리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방법은 위로 차가 6대 있을 때는 위로 3개, 아래로 3개 가는 게 제일 좋은 솔루션이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차가 3대가 있었기 때문에 3분씩 걸려서 8분 더하기 3분에서 11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뭐 실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셀프 인터스트 하니까 이렇게 배분은 안 되겠죠. 근데 이 도시 디자이너 입장에서 혹은 교통을 담당하는 정부에서 이게 교통 체증 혹은 이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터널을 하나 뚫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터널을 하나 뚫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1분 걸리는 굉장히 좋은 도로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 빠른 길이 주어졌으니까 거기로 다 가야겠다 해서 이쪽 이 6대의 차들이 전부 이 최적의 루트를 택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 11분에서 13분이 걸리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실제 로드 네트워크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실제 이런 그 리소스, 도로를 할 때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모델링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는 교통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인볼브된 모든 AI에 관련된 문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통적으로는 게임 theory, 게임 이론의 서브필드 중에 하나인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하는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 중에서 두 분이 메커니즘 디자인을 연구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헤이비럴 경제학 같은 것도 연관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단점이 있는데요. 제가 일단 이 예를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셀프 인터레스트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적절한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 길로 몰리니까 그러면은 이 통행세를 매겨야겠다. 근데 페널티가 되겠죠. 혹은 다른 길로 가면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야겠다 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의 셀프 인터레스 된 에이전트들의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머신러닝 혹은 AI 연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 문제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 통행세를 매기니까 6대가 아니라 2대로 줄어들어서 2대씩 아주 해피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메커니즘 디자인은 많은 경제학 연구들이 그렇듯이 굉장히 단점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어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플레이에 참여하는데 사람의 의사결정이 레이셔널하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히 이성적이다. 의사결정이 옵티멀하다. 항상 최적의 결과만 얻는다. 그런 의사결정을 내린다라는 게 가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억을 100의 확률, 100%의 확률로 받을래? 100억을 10%의 확률로 받을래? 할 때 이성적인 디시전 메이킹은 기대값이 높은 10%의 확률로 100억을 받는 게 이성적인 디시전 메이킹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저희는 바운디드 레이셔널티라고 부릅니다. 이성이 바운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유틸리티, 내가 매기는 가치가 다른 이유도 있고요. 1억의 가치, 100억의 가치가, 100억의 가치가 11억의 항상 100배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있고, 나의 계산량, 내 뇌는 그만큼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처럼. 그래서 항상 최적의 결정만 내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앞서 롱텀 플래닝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미래를 끝까지 내다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사람의 레이셔널티는 바운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학 연구는 사실 실제와는 괴리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머신러닝을 이러한 사람의 모델링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디시전 메이킹, 인센티브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행세를 매기는데 최적의 통행세 가격은 얼마일까? 얼마를 매겨야지 이 사람들이 가장 최적으로 분배가 돼서 다닐까? 하는 것들을 AI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예로 하나 들려드렸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세 가지 연구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확률 모델은 실제 생활을 위한 AI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서 소개를 잘 해주셨다시피 저는 애플에 인수가 된 보컬 IQ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고요. 애플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이 애플에서 시리 얘기 보이스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부서에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그 부서에보다는 조금 독립돼서 Next Generation 시리를 만드는 부서에 있었고요. 이제 퇴직해서 그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과 창업을 했는데 영국 캠브리지에 역시 위치하고요. 지금 스태프 수는 한 9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100명이 될 것 같은데요. 국적으로 따지면은 서로 다른 29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정부도 굉장히 이런 스타트업 에코시스템과 그래서 투자자들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특히 심지어는 비자에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지성이 예를 들어서 그 맨체스터 갔을 때 탤런티드 퍼슨을 위한 비자라고 해서 스포츠맨을 위한 그런 비자를 특별 비자를 받아서 취업을 보통 합니다. 그 중에서 예술가도 있고요. 그 중에서 머신러닝 연구자를 위한 특별 비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 비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정부 측면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저같이 원래 영국에서 살지도 않은 사람이 거기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된 데는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강한 에코시스템에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2년 동안에 이제 AI나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탑 컨퍼런스라고 얘기하는 30개 이상의 페이퍼를 냈는데 다른 어떤 규모, 상대적인 규모로 비교했을 때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활발하게 연구하고 연구 성과물을 잘 내고 있다고 자부하고요. 연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앞서 보여드린 그런 라스트 마일 로지스틱스나 트레이딩 문제 지금은 그 두 가지 종류에 저희가 포커스를 해서 회사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